우러러 보기를 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탑도 대충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자세히 보이도 않고 덮어놓고 절하고 돌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공경한 마음으로 탑을 잘 관찰하기도 하고 그래요. 탑 속에는 대개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고 또 법신사리라고 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리, 이 경전은 부처님 사리예요. 사리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환경 좋아하세요. 환경이 부처님 사리입니다. 진짜 사리예요. 법신사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환경 공부한 사람의 수준들은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례어탑이라. 탑에 정례한다 이 말이야. 절을 뭐 삼천배도 하고 뭐 만배도 하고 또 돌기도 하고 여탑이라고 해서 여탑이 나옵니다. 탑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요. 탑 예배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설가모니는 안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상을 잘 안 모셨어요. 탑을 모셨어. 왜냐 부처님의 그 육신을 화장하고 그 사리를 빼고 뭐 사리고 뭐고 전부 나눠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뭐 한이 있지. 그래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건 뭐 꼭 그 뼈만 그 뭐 어디 부처님 사리냐. 거기에 있는 화장했는데 그 장소에 흙도 사리다. 해가지고 흙을 다 파간 거죠. 그 주변에 있는 흙까지 다 담아가는 거라 그냥. 그리고 흙마저 동이 난 거예요. 신심은 그렇다니까. 신심은 그래요. 우리 불자들이 신심이 그렇게 일어나면 또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부처님을 큰 장소에다가 이제 다비를 했다. 그러면은 뭐 그 불태우던 나무, 숯, 흙, 뭐 재 이게 전부 부처님 몸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 한 줌 가져가면 바로 부처님 사리를 모신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탑을 갖다 세우고 그렇습니다. 흙도 가져가서 탑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예경을 올리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불상을 만들어서 모신 게 그 다음이라. 처음엔 탑 예배, 탑 신앙, 그 다음에 불상 신앙. 그 이제 탑은 자꾸 세우고 싶고 세우는 곳도 많아지는데 그 안에 늘 무슨 흙이 있나 무슨 사리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아 경전이 이게 부처님 진짜 사리다. 그래 법신사리라고 해서 탑 안에다 반드시 경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불상을 만들면 당연히 불상 안에 복장이라고 그러죠. 복장에다 경전을 넣어요. 경이 없는 불상은 그건 진짜 불상이 아니라 텅 빈 불상이다. 경이 들어있어야 그게 진짜 좋은 불상이죠. 그런 관례들에 의한 것입니다. 탑에 정례할 때 마땅히 중생이 일체 천인의 무능 견정하며 일체 천신이나 사람들이 능히 그 이마를 볼 수 없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가장 높은 사람 부처님 보듯이 탑을 그렇게 보라 그런 뜻인데 무능 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의 유모가 부처님을 이렇게 안고 어릴 때 그 이마를 보려 얼굴을 이렇게 더듬어 본다가 가장 높은 머리 위를 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려고 따라가면서 보려고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그 가장 높은 부처님 이마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저 키를 높여가지고 보려고 하면 또 높이 올라가고 또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 유정천까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죠.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장 높으신 어른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경계라는 게 그게 유래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모는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이 말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다음에 우요 탑에 오른쪽으로 탑을 돌 때 이게 우요가 어디로 도는 게 우요냐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냐 시계 방향입니다. 무조건 시계 방향이요.
시계 방향. 시계 돌아가는 방향 알면 제일 쉽잖아요. 그렇게 딱 철칙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행할 때도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면 되고, 탑을 돌 때도 그렇게 하고, 부처님을 돌 때도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고,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아직도 분분해요, 이 아이가. 어디로 도는 게, 오른쪽으로 도는 게 우연이냐, 왼쪽으로 도는 게 우연이냐. 그때, 탑을 돌 때, 마땅히 중생이 소행무역하여 행하는 바가 거스림이 없어서, 전부 오른쪽으로 돌면은 절대 부딪힐 일도 없고, 혼란할 일도 없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으로 도니까 수천, 수만 명이 돌아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막 그냥 그렇게 돌면은 며칠 안 돌아도 혼잡하고 부딪히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행이 무역이야. 행하는 바가 거슬림이 없어서 성일체지라 일체지에 얻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아주 일리가 있어요. 너무 일리가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요탑 삼잡에 대개 이제 우리가 삼사순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오랫동안 다 못 돌잖아요. 부처님도 세 번 절하고 탑을 돌 때도 세 번 돌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할 때도 세 번 하고, 그게 이제 요탑 삼접입니다. 세 번을, 탑을 세 바퀴 돌 때, 마땅히 중생이 근구 불도하여, 부처님 불도를 구해서, 신무, 해헐, 실헐자요. 해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심히 없기를 원하라. 불도 구하는데, 참 잘 쉬어서 와서 큰일이야. 가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엄경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전보다 화엄경 공부하기 이전보다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불었어요. 불었는데 매년 한 100명쯤 더 와. 그런데 전체는 비슷해. 한 10명이나 20명쯤 더 많을까? 1년에. 그 정도지 100명이 더 많지는 않아. 그 나머지 그런 80명 어디 갔어? 야, 신기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근구, 부지런히 공부 안 해서 그래. 공부에 취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부처님 그 가르침을 간단히 알려고 하면 되는가? 미련스럽게 그냥 다니는 거야. 못 알아들어도 그냥 다니는 거야. 딱 시간 정해놓고 부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한 나는 다녀볼 거다. 언젠가 귀가 뜰빌 때가 있겠지. 예.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미련스럽게 그래 다니면은 저절로 멀리 안 가서 그만 마음이 툭 열려가지고 금방 이해가 되고 그럴 텐데,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는 하지만은 10분의 1도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배우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 없지. 그냥 미련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저절로 통하고,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 둘 이렇게 깨우쳐 가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어떤 뭐 횡재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소득이 크고 그런 그 맛을 느끼고 환희심이 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이 열려갈 때, 하나하나 이치를 깨달아갈 때,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법피선열. 선열위식 법피충만. 금구불도하여 심무해헐, 마음의 해헐이 없기를, 해태하거나 심이 없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찬불공덕에, 그 다음에 탑을 돌고 뭐 그렇게 하면 부처님 공덕을 또 찬탄하잖아요. 이때만 해도 불상을 그렇게 많이 안 모셨던 것 같아요. 탑 이야기가 많고 불상 이야기가 적은 걸 보면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할 때 마땅히 중생이 중덕 실구,
여러 가지 중생들이 여러 가지 덕을 다 갖춰가지고서 찬탄무진, 찬탄하기를 다함이 없기를 원하라. 그렇죠. 뭐 부처님 공덕은 부처님 공덕이지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공덕을 많이 찬탄하지만은 그건 뭐 어디까지나 부처님 공덕이요. 내 공덕이 갖춰져야지. 예. 중생들의 공덕이 갖춰져야죠. 궁극적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칭찬무진, 칭탄무진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찬불 상호, 부처님의 상호. 아, 부처님은 32상과 80종호를 갖췄다. 그런 그 상호를 무슨 복을 지어서 저렇게 상호가 원만하신가. 이렇게 이제 찬탄할 때 마땅히 중생이 성취 불생하,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몸을 성취해서 정무상법, 형상 없는 법 증득하기를 원하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형상 없는 법 증득하기를 원하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또 부처님을 찬탄할 때도 그냥 참, 야, 부처님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렇게 할 때도 의뢰의 중생을 떠올리라. 중생을 떠올리라. 그래갖고 중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 그게 이제 회향이야, 회향. 내가 부처님을 뵙고 또 내가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한 것을 다시 회향하는 거, 중생에게 회향하는 거. 그러면 복이 배로 불어나. 복이 배로. 이 화엄경은 그 종지가 근본 취지가 그 보살행 대승 보살 불교 보살행 하는 것이 근본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니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남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도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라. 그러면 나에게 돌아온 복은 뻔한 겁니다. 그 이야기할 거 없어요.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건 저절로 돌아오게 됐어요.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안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아주 조금 뭐 이렇게 좀 한 듯이 하고는 그게 이제 빨리 안 돌아오기를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안 따라하잖아요. 절대 안 따라할 게 없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저절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만고의 법칙입니다. 이건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의 원리라. 부처님은 그런 원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침식이다. 이제 마지막 이제 잠드는 이야기인데. 약 세족시에 이제 잠들 때는 이제 이때만 해도 신도 없고 맨발로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발을 씻고 그래 발을 씻고 잠에 들죠. 그러니까 인도에 그 스님들이 사셨던 곳에 가보면은 우물이 곳곳에 파져 있어. 집마다 집 앞에마다 전부 우물이 다 있어. 그리고 물도 잘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물에 물을 떠가지고 각자 집 앞에서 물을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도 씻고 세수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잠들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잠들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약 세족시에 발을 씻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들이 구족 실력하야 신통력을 구족해서 소행이 무해 다니는 데가 다니기가 걸림없기를 원하라. 발로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데 실력을 구족해. 내가 이 다리가 좀 불편하고 발도 많이 불편한데 내가 이 실력을 얻어야 돼. 누구보다도. 그래서 소행이 무해가 돼야 되는데 소행이 유해라. 계속 힘들고 걸리는 게 많아. 소행 무해하기를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기를 원하라. 그 연세가 90이 거의 가까워서도 저 외국까지 여행 갔다 오고 하니 얼마나 훌륭하고 반가운 일인지 몰라. 그것만 해도 소행이 무해라. 그 실력을 얻은 거야. 신통력을 얻어갖고 막 날아다니잖아.
미국까지 막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 침식에 이제 때에 맞춰가지고, 취침에 들어가서 쉰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잠자리에 들 때, 당원 중생이 신득 안락하고, 몸은 안온함을 얻고, 마음은 동란이 없기를 원하라. 잠자리가 편안하려면은, 이 몸도 편안해야 되지만은, 마음에 망상이 없어야 돼. 마음이 그냥,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뭐, 불만이 많고, 못다한 그런 그, 사연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리지척 저리지척, 좋은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에 동란이 많으니까, 움직일 동 어지러울 란. 아주 어지러운 생각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이리지척 저리지척, 사만숨 못 자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잠자리에 편안한 몸도 편안해야 되고, 마음도 편안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중생들이 좀 그렇게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밤, 밤새우고 있는 중생들이 없고, 그냥, 모두 편안하게 잠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면 치유에 수면 잠자고 나서 비로소 깨어나매. 그 잠들었다가 이제 아침에 깨어나매. 마땅히 중생이 일체지각하여 주고 시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잠 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체 지혜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일체 지각입니다. 일체 지혜를 깨달아서 주고 시방, 시방 세계를 두루두루 잘 살필지니라. 눈을 뜨고 세상을 보듯이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 보란 말이요. 눈으로서 세상을 본, 잠들 때는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세상을 환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정말 세상을 환하게 세상 이치 인생 이치를 환하게 깨달아 깨뜨려 보면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중생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잠자다가 잠 깨듯이 우리의 삶도 꿈속에서 헤매다가 비로소 꿈을 깨듯이 그렇게 모든 세상사 일체 존재를 그렇게 좀 꿰뚫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남의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왜 그런 예지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나오지 마라고 할 때 안 나왔으면 될 텐데 그 나와서 며칠 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서 비로소 깨달아 뭐 그렇게 이제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 있어. 저기서 다 알아야지. 흙탕물에 뭐 하려고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흙탕물 뒤집어 쓰고 비로소 깨달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깨달았어야지. 처음부터 무엇인지 다 알아듣죠? 처음부터 깨달았어야지. 아,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뭐 그보다 못한 저야 뭐 오직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도 뭐 크게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큰 실수가 아니지. 실수해봤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겨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행품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공덕이라고 했어요. 공덕, 정행품. 우리가 그렇게 선용기심 마음을 착각했을 때 일거수일투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그냥 생활 안 하고 못 베기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냥 어차피 하는 생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뭐 목욕을 하고 뭐 옷을 입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탑을 뭐 돌고 하는 모든 그 우리 일상사에 거기에서 마음만 그렇게 잘 쓰는 거야. 마음만. 돈 드는 거 아니야. 돈 한 푼도 드는 게 아니고 마음만 잘 쓰는 거라. 그러면 이런 공덕이 있다.
불자야, 만약 보살, 모든 보살이 여시 용심하면, 이와 같이 용심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와 같이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즉핵 얻는다. 곧바로 얻는다. 일체 승묘 공덕하야. 곧 일체 수승하고 미미한 공덕을 얻어서, 마음을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쓴다면, 그 뭐, 복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죠. 일체 승묘한 공덕을 얻어서. 그 우리 삶은요, 마음이 좌지우지합니다.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 일체 유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전부 좌지우지합니다. 마음 잘 써야 돼요. 그럼 마음 잘 쓰면 일체 승묘 공덕을 얻어가지고서 일체 시간과 모든 천신과 마군들까지도 그리고 범천까지도 사문과 바라문과 건달바 아수라 등까지도 그리고 일체 성문과 연각들까지도 뭐라고 소불능동이래 어찌하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는 능히 움직일 수 없느니라 움직일 수 없느니라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성문 연각도 어떻게 못해요 왜냐 이 사람은 보살이야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미 보살이기 때문에 성문 연각이 어찌하지 못해 성문 연각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벌써 그 성문 연각도 어찌하지 못해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자세히 설명할 대목이 있어. 천신이니 마군이니 범천이니 하고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 그랬어요. 전번에 내가 언제 이것도 사문 바라문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인도의 사성 계급을 말씀드렸어요. 사성 계급이 제일 높은 게 바라문이야. 그 다음에 찰제리야. 찰제리는 이제 군인 정치인에서 석가모니가 찰제리족이야. 그 바라문보다 바라문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의식을 집행하고 뭐 하는 그런 일이야. 종교인이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자면 그 밑에 계급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좀 구박도 많이 받고 천대도 받았어요. 왜냐? 바라문이 그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시킨 대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가끔 바라문들을 핀잔 주는 소리가 있어요. 너가 족성이 집안이 바라문이라고 니도 바라문이냐? 니 행동이 바라문다워야 바라문이지. 이런 것이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게 뭔 소리요? 그 석가모니는 찰제리 그 밑에 종족이라고 말하자면 무시 많이 당한 거야. 무시 당했는데 이게 종족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무시당했지. 행동은 이게 바라문이라고 하더라도 엉망진창이야. 왕족도 엉망진창인 왕족 많잖아요. 보면은. 왕자들 뭐 형편없는 왕자들 많았잖아요. 그 종족 가지고 그렇게 따질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에, 사실은 거기에 서름도 많이 받았고 불만도 많았어. 근데 그 밑에 이제 폐사라고 해서 이제, 상공인들, 상인들, 뭐, 공업하는, 농업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폐사야. 그 다음에 이제 수트라라고 해서 백정이나 이제 걸음치고 똥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트라인데 그 밑에 또 이제 불가촉첨이라고 해서 여기에 사성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또 계급이 있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라문들, 제일 위에 바라문들이 외우는, 그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을 바라문들이 자기들이 읽을 때, 그, 저 밑에, 슈트라나,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들이 지나가다가 듣기만 해도, 귀를 칼로 쑤셔도 꼼짝도 못했어. 그런 일도 많았어. 귀를 막 잘라버린다든지. 또, 그 성전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눈을 후벼 파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 차별을 했어요. 참 옛날 사람들은 무지막지했지.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렇게 오만불손한 거야 바라문들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 밑에 종족으로서 얼마나 서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네가 종족이 너그 족성이 말이지 너가 아버지가 바라문이라고 해서 뭐 너도 바라문이냐? 바라문다워야 바라문이지. 그러면서 부처님도 훌륭한 바라문이기를 희망한 적이 많았어요. 훌륭한 바라문 대접받기라.
그래서 부처님이 하나 만들어낸 계급이 있어. 그게 사문이야. 제일 앞에다 놨죠. 바라문 앞에다 놨어. 보면은. 사문은 바라문 집안에서 출가를 하든지, 찰제리에서 출가를 하든지, 폐사가 출가를 하든지, 수트라가 출가를 하든지, 불가촉 천민에서 출가를 하든지, 출가해서 수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문이다. 이렇게 불러버렸어. 그럼 이거는 어디에도 해당 안 돼. 계급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서 제일 높아.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놨어요. 사문, 바라문 이렇게 순서를. 이건 이제 인도 역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그 경전에는 경전은 사문, 바라문 그렇게 해놔서 바라문, 사문 이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또 서가모니께서 찰제리이기 때문에, 찰제리족이기 때문에 찰제리라고 해서 바라문들인데 그 저기 천대를 좀 받았어요. 왕족이고 군인족이고 하지만은 바라문들이 그 자기보다 밑이라고 천대를 받아 놓으니까 그 불만스러운 소리가 경전상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 그 제대로 바라문 하려면은 행동이 바라문다워야 된다는 그런 말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낸 계급이 사문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바라문보다도 바라문에서 출가를 해도 사문이고, 찰제에서 출가를 해도 사문이고, 너는 사문이다 해가지고 참 부처님이 아주 이런 것들도 아주 그 위대성이 아주 그 돋보입니다. 보통 그런 그 사회 제도까지도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힌두교에서 이렇게 힌두교를 신봉하는 인도 전통 그 사회 문화에서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부처님은 그걸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사문을 앞에다 세웠잖아. 그 인도 사회에서 이게 그 벽에 나겠어요. 네 그러려면 딴 나라 가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 나라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바라문, 찰제리, 폐사, 스트라 이렇게 사성 계급이 뚜렷하다. 이걸 허물려고 하면 되느냐? 그래서 불교가 자리를 못 붙인 거야. 이제서 인도에 불교가 몇백만 신도가 있긴 있지만은 중간에 불교가 전부 보따리 사고 다 떠났잖아요. 그 전통 그 힌두교의 세력이 워낙 강하고, 또 부처님은 그걸 부정했고, 사람 차별하는 것을 부정했고, 부처님 말씀이 맞긴 맞지.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뭐 만인 평등을 주장한 것이 참 위대한 가르침이고 훌륭하긴 하지만은 그 잘못된 그 나라에서 그걸 이제 끝까지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불교가 거기서 인도에서 한때 깡그리 사라졌다가 유적만 남아 있었지. 유적만 남아 있대. 이제는 이제 상당히 또 불교가 이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득세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불교가 많이 성하고 있습니다. 몇백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그 인도 역사를 뭐 알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있어져 있고, 사문 바라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그 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행품, 정행품의 종지는 뭐다? 선용기심. 선용기심이 정행품의 종지요. 가장 근본 취지. 근본 취지를 이제 종지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착하게 쓰는 거, 잘 쓰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현수품인데 이 권위에 계속돼요. 내가 또 특별히 또 좋아하는 품이 또 현수품이잖아.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또 다음에 꼭 나오셔서 공부하라고 이제 유혹하는 말씀.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